안녕하세요. 엄지보살입니다. 그 이제 뭐 운이 뭐 상승하는 이야기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뭐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네네.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운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내 운이 막 빠져나가고 네. 하락할 때 나타나는 뭐 이상 징조? 이상 뭐 신호란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신호라기보다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운이 들어왔을 때는 희한하게 이동 변동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이래 볼까? 네. 저래 볼까?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. 뭐 누구라고 콕 집을 순 없지만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뭐지 이 사람 운이 들어왔네? 그런데 올해 운은 있네요.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뭐것도 하고 싶고 생전 그런 게 없는데 잘 될 것 같다는 거야 느낌이. 네. 네. 그런데 직성들이 있다 보니까 보면 또 직성들이 강해. 그럼 한번 해보세요. 대신 크게는 아니고 작게 시작을 해보는 게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라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운이 들어올 때는 증조는 있어요. 뭐를 하고 싶고 뭐를 움직이고 싶고 막 이래. 근데 운이 상승하지 않고 빠져나간 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됐어. 그럼 이 정도면 돼. 근데 여기서 누가 희한하게 쏘사거리고 들어와. 근데 이 사람이 또 팔랑귀야. 네. 안 팔랑귀인데 망하려면 팔랑귀가 돼. 그러니까 와이프들도 생전 우리 신랑이 남의 말을 안 듣는데 이번에는 이러려면 하지 마. 네. 이제 분명히 와서 난 하지 말라고 해요. 네. 그런데 이게 왠지 그러면서도 남자분들도 이게 과연 괜찮을까? 근데 제자 말보다 또 와이프 말보다 그 사람하고 매일 접촉을 하는 거야. 네.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세뇌. 네. 찝찝하면서도 그래. 설마. 그래, 이 설마가 망하는 거야. 내 느낌에, 저는 제가 경험도 그렇고, 우리 손님들 경험도 많아요. 느낌에, 이건 아닌데.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. 느낌에, 아니, 왠지 근데 자신감은 없는데, 될 것 같기는 해요. 이거 안 돼요. 그래? 내가 근데 이건 크지 않은데, 조금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. 괜찮아. 근데 정말 투자를 했어요. 그랬는데, 크게는 아니고, 조금 먹었어. 그랬으면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데 이제 욕심이 빠져나가려면 이건 아닌데 내가 저번에 이득 먹은 게 자꾸 생각나. 그러니까 투자를 확 했는데 거기서 조지는 거야.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. 다. 왜냐하면 어떤 거를 시작할 때 나는 별론데 라는 느낌. 팔랑귀 빼고 느낌이 들으면 절대는 그거는 짚고 또 짚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게 또 내가는 헬라 그랬는데 남이 들어와서 했어.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어. 네. 그 사람은 대운인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징조가 있었던 거고 네. 그 사람은 어떤 확신에 차서 그걸 한 거고 그쵸. 나는 내가 주춤했단 말이야. 어떤 것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70% 정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투자는 처음서부터는 조금. 네.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불면서 겁을 내면서도 다 꺼내서 투자를 하더란 말이야. 네. 겁을 내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된 거야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는 느낌도 어느 정도에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와이프들이 먼저 꿈을 꾸거나 본인도 꿈을 꿨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감지를 못하고 또 꿈 해몽도 못할 때가 있어요. 네네. 그러다 보면 이득이 있을 때 놓치는 수가 있고 놓칠 때 또 왠지 꿈에서도 좋고 자신감이 생겨서 확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조짐은 있어요. 어떤 걸로라도 저는 인간한테 표시나 느낌이나 직감이나 꿈이나 이렇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엄지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나요?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